단님 앤미 패밀리. 안녕하십니까? 이곳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제주도 함덕해수욕장 바로 앞에 있는 컴포즈 커피. 앞광고 뒷광고 옆광고 절대 아닌 저희 오빠 카페예요. 간접홍보. 제주 함덕해수욕장 앞에 있는 컴포즈. 많이 방문해주세요. 홍보 한마디 해주세요. 여긴 어디? 외숙모 카페입니다. 외숙모 카페예요? 이름이 외숙모 카페는 아니잖아요. 컴포즈. 컴포즈 카페입니다. 제주 함덕 해수욕장에 있는 컴포즈. 맛있어? 제주 함덕 해수욕장에 있는 컴포즈. 어디 봐. 어디 봐. 비바람이 치는 한밤중 노래방 들렀다가 밤 11시가 다 돼서야 삼촌네 호텔 그리고 가게로 왔어요. 지금 난 카페 마감했는데 숙모가 우리 리은이 체험시켜준다고 지금 손님 없는데 알바를 합니다. 오늘 사복 리빌리점 아르바이트세요. 오, 일일 특별 아르바이트? 한 시간? 30분? 옆에서 매니저님이 음료 만드는 걸 그냥 바라만 보고 있고요. 재료 뚜껑만 열고 있습니다. 어머나, 이번엔 직접 계산까지 도전. 우리 간이 너무 좋아하네요. 인니 바이저님, 교육 확실히 받으셨죠? 알겠어. 뭘 알아? 어머니. 아, 왜? 빨리 좀 돈 벌어야 돼가지고 빨리빨리 앉으세요. 아, 왜? 아, 뭐 안마하게? 가지 원래는 딱 300원이에요. 여기 300원 없어요. 그래? 500원부터 1,000원, 1,500원, 2,000원, 2,500원 이렇게. 컴포즈 메뉴가 정말 다양하네요. 카페 문을 닫고 하는 일일 체험인지라 손님이라곤 엄마밖에 없습니다. 자신 있어? 엄마 손님을 만족시킬 수 있어? 내 자신을 만족시킬 수 있어. 어? 유물! 저기 컵 저 유물 아니야? 강인이 컵. 어머! 8대 9대 사용하고 있어요. 예쁜 거 유물이에요. 예쁘신 숙모 너무 이쁘시죠? 잘 배워도 알바생님 저 엄마 손님이 딸기 주스 하나 신청할게요. 뭘 봐? 뭘 줘? 그거 사장님한테 받으셔야죠? 이거는 알바가 아니지. 얻어먹는 거지, 리은아. 오, 그럴싸한데. 잘 배웠네. 한 방울도 아낌없이, 어? 탈탈. 아, 이거 나왔는데 제 거라서요. 이런? 이쁘죠? 잘했습니다. 잘하셨고요. 이제 엄마 손님이 주문한 딸기 주스 만들고 빨리 우리 저기 매장 불 끕시다. 오케이. 이번엔 진짜 엄마 손님 주문 음료. 제주 함덕 해수욕장에 있는 컴포즈. 이거 사장님이 다 하시는데 이거요? 불량 알바생입니다. 이름은 곤란합니다. 이름은 곤란해요. 알바생. 아니. 알바생 이거. 자, 요거는 칼날이 들어가 있어서. 칼날이 들어있고. 이거 알바비를 까야 되겠는데 이거. 맛은 정말 엄지척. 딩동댕동. 다음날 아침 정상 영업시간. 오늘 알바를 못하네. 정상 영업시간. 자, 요렇게 이거를 짧게 잘라버리면 안 돼. 요 가지를 이렇게 잘라서 이걸 두 번에 딱 잘라. 여기다 놓고 또 이렇게 해볼게요. 응, 해봐라. 니도 찍어라. 요렇게 이렇게
이것이 요만히 잘라버리면은 이렇게 이렇게 찔리면 서로가 상대방이 찔러버리면은 아프잖아. 제주할망 행자씨 채널도 많이 구독해주세요. 꼭이요. 자 이제 너희 따봐라. 자, 자 따봐. 자 따봐. 그거 뭔데 그거 안 따도 된다. 그거 따. 요거 요거. 요거 잡아가지고 요 위에. 오케이. 그렇지. 어 보자. 조금 더 길 또 짧게 잘라. 옳지. 여기다 놓고. 어 보자. 아니. 오케이. 그다음에 그 요거 따. 맞은편에 가은이도 열심히 따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방학이라고 같이 내려왔는데 또 이때 아니면 또 언제 자유시간이 있겠어요. 손 조심하고요. 그렇지. 여러분들이 마트에서 볼 수 있는 한라봉 레드향들이 이렇게 수확되는 겁니다. 뭐예요? 와 신사임당님입니다. 뭐야? 알바비. 알바비. 진짜야. 진심으로? 어, 삼촌이 주셨어. 진짜? 어, 삼촌이랑 숙모가 알바 고생했다고 주셨어. 35인데? 35? 아니 나는 망고 요거트 스무디 내가 먹을 거 만든 거밖에 기억이 안 나는데. 그쵸. 지금 사실 이거는 뭐 알바비도 알바비인데 린이 입학 선물로 너 갖고 싶은 거 사실 사라고 주신 거야. 자 어떻게 해야 되겠어? 절을 해야지. 그렇지 절을 하자. 자 이리 와. 거기서 해. 자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준비.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2번이시니까 두 명. 안 돼, 한 번 하면 안 돼. 아, 두 번 하면 안 됩니다. 그건 아니에요. 자, 어쨌든, 저기 재밌었어요, 알바? 한밤중 네. 문 닫힌 카페에서의 아르바이트. 정말 재밌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가야 돼. 이제 제주도 또 휴가도 끝이야. 안녕. 너도 이제 결방은 머지않았어, 인스가.